지난 29일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 맞는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매년 해왔던 것처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집 안에만 있다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박람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106개 기업이 참가해 사무, 제조, 서비스 전문 분야에 약 400명의 근로장애인을 채용했으며 장애인 창업에 관한 자세한 컨설팅과 창업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이력서 제출을 위한 사진 촬영과 장애인 생산품 전시, 그리고 안마 서비스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인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